워낙 수비수가 잘 빼냈습니다. 자, 한복판 지역 타우준이 왼발 슛. 날카롭네요. 타우준이 선수. 네. 지금 192cm예요 타우준이 선수가. 다시 잡고 있는 폴란드 수비 진영. 자, 잘 오른쪽으로 잘 연결해 줬습니다. 컨세이상 슛. 골키퍼 지금 센터링이거든요. 200. 지금 봤어요. 네, 그렇죠. 권세상이 지금 빠지면서 뒤쪽을 잘 봤는데 좀 약하네요. 네. 참 찰지도 그렇죠. 보지 않았었습니까? 역시 좀 굳혔고요. 네. 골키퍼 판단 전에다면. 빨랐고요. 네. 자, 돌면서 뛰고 있는 에카우진이 쭉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사베스테 잘 갔어요. 가운데 쪽 있습니다. 쪽 오른쪽에서 쭉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라무스키 아. 가운데 쪽. 외곽으로 그런 거 일단 포스트 아크 전면 쪽 다시 2대1 패스 받아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멋진 플레이 한가운데 네. 이것은 안 됐죠. 스베르체프스키 선수 조금 세상이 약했죠. 아, 스베르체프스키 선수 참 멋진 플레이를 펼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아, 지금 또 돌파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포르투갈의 공격 일진 1퇴 아, 그 정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슈팅 기회가 있는지 안쪽으로 접으면서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네, 그랬군요. 빈토 선수 상당히 개인기는 좋은데요. 결국 빈토. 네, 여기서 스피드와 개인기로 완전히 돌파가 됐지만 그라운드가 좀 미끄럽죠. 안쪽 넣어줬습니다. 다, 여기 연결이 좀 돌파가 됐는데요. 자, 왼쪽으로 쭉 치고 들어가야 될 듯한데요. 일단 피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운데 지역 일단 볼스톱 아크 전면 쪽 흘러나온 것 슈팅계 슛 벗어났습니다. 아~ 살짝 벗어나는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슈팅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파울레타 선수 파울레타였죠. 아, 감아지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나오네요. 네, 인프론트로 상당히 잘 감았어요. 아, 그렇군요. 파울레타 1차전과 다르죠. 올리베라 감독 정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비구 선수는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베넨페리어 안쪽. 자, 돌파가 되느냐. 센터링 바깥쪽. 네, 온라인 아웃 됐습니다. 앞쪽에 빠져주는 선수가 없네요. 이기적인 킥하죠. 네, 자, 비구 선수가 올려줬습니다. 헤딩 외곽으로 흐른 것 아크 정면 쪽 이탈 볼스톱 오른발 슛. 네, 약했어요 파울레타 선수. 아, 네. 지금 파울레타 선수가 슈팅 찬스 여러 면에서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아크 보세요. 정면 쪽이죠. 네. 오른발 슈팅 골키퍼 두댁 제자리 슈팅이 돼서 약했지만 저렇게 찬스가 나오면 빠른 슈팅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가운데 올리사데베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치고 있던 가우준이 아, 역습이에요. 역습입니다. 비구와 가운데 들어가질 못했군요. 이제 볼 잡고 있습니다. 핀토 잘 봤어요. 반대 방향 가슴 볼 일단 다리 볼 대핑 걸면서 올바른 슛. 파울레타 득점 들어갔습니다. 네, 파울레타 선수 역시 핀토 선수가 잘 보고요. 파울레타 선수 압력 제끼자마자 슈팅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호하고 있는 네. 선수들의 모습 역시 핀토 선수가 파울레타 선수가 반대로 잘 돌았거든요. 네. 이것을 출핑하자마자 한 명 제끼고 완벽한 인스텝 슈팅 오른발 인스텝 슈팅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전반전 13분에 먼저 한 골을 아, 잘 봤어요 핀토 선수. 파울레트. 그리고 한 명 잘 제끼 놓죠. 여기서 강력한 네. 샷 슈팅 빨랐어요. 아, 두댁 골키퍼 손에 좀 맞고 들어갔군요. 그렇죠. 이렇게 두댁 선수가 상당히 지금 2000년 한일 월드컵 와가지고 망신을 당하네요. 네. 10점률이 상당히 적은 골키퍼인데 완전히 당했어요. 이 멋진 폼이었습니다. 파울레타 17번 공격 들어갔습니다. 자, 코너킥 높게 외곽적으로 일단 볼스톱 잽스키 네, 슈팅 네. 장거리 슈팅 위력적인 슈팅 조직적인 면은 정교하지 못하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심각한 골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역시 이거 수비와 필드 플레이 좋은데 문전 앞에서는 지고 있어요. 자, 컨세이상 잘 나갔어요. 패스 일단 볼스톱. 자, 두 선수 마크 오른발 강 슛 네. 벗어났습니다. 파울레타 선수 네, 거기서 한번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역시 파울레타 선수 초반부터 슈팅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그 많은 것이 득점 하나 해주고 게임도 상당히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슈팅 오른발 슈팅 이번엔 아, 잘 나왔죠. 자, 돌면서 아, 파울이에요. 이때 반칙 또 옐로우 카드입니다. 그렇죠. 비는 이렇게 내리고 노란 카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선수들 살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9m 15를 바로 하라는데요. 네. 자, 지금 찹니다. 왼발 슛 딱골로 깔린 것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넣어줬을 때 다시 받고 있는 폴란드입니다. 안쪽 올리사데벨 보고 올려줬습니다. 가서 볼트뱅 왼발 슛 네. 벗어났습니다. 번호킥이에요. 번호킥 결국 주르백 선수의 왼발 슈팅까지 그렇죠. 이어졌네요. 이 챕스키 선수는 네네 골키퍼 아, 제치키 역쪽을 이제 잡아냈습니다. 두대 골키퍼 네, 역시 그 침착하게 드리블 방향을 알았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렵게 됩니다. 네. 아, 현재 기온은 25도 아, 옥사이드에서 이미 부심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위치에 옵사이드. 그런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어요. 조절하다가 자 코너킥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 제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줬습니다. 완벽한 기회 흘려줬는데 돌면서 슈팅 기회 네, 네 약했습니다. 잘못 잡아놨어요. 아, 배치 선수 역시 자 돌면서 왼쪽 내줬습니다. 자 우리 사대배 여기서 두 선수 마크 받고 띄워줬습니다. 아 손에 맞았는데요. 돌 수가 네. 없었네요. 의도적인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네. 네, 다시 왼쪽 오리사대배 나오죠. 사이드로요. 오리사대배 선수가 왼쪽 그리고 왼발 슛 네. 약했습니다. 좋아요. 역시 오리사대배 선수가 가운데 있는 것보다 사이드에 나와서 돌파하면서 슈팅. 자 핀투 선수 돌파 돌면서 여기서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프리킥 정말 경고예요. 옐로 카드가 나오고 있죠. 그 뒤쪽은 벤토가 있습니다. 과연 피구가 처리한 피구가 땅골 깔아준 것 골키퍼 잡아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낮게 깔아줬는데 두덕 선수가 눈치를 챘어요. 미리 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위치 미리 가 있었죠. 네, 네 그렇군요. 어딘가 모르게 지금 피구 선수 슈팅이나 역시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이드와 미드필드에서의 슈팅 타임까지 잘 가긴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더 그 슈팅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자 폴란드 오른쪽에 비어 있습니다. 우리 사대배 아 가야죠. 네, 그렇군요. 거의 늦었습니다. 자, 아까 정면 쪽 플러그로 왼발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네. 아웃사이드 나왔죠. 이것은 저 주라프스키 선수가 워낙 잡혀 있으니까 좀 바꿔주네요. 자 좋은 위치. 자 그대로 골키퍼 아~ 넘긴다는 거. 그 반대 방향 들어간 그 제브와 거프도 있었는데요. 못 넘기네요. 못 잘 바꿔던요. 다시 나가시죠. 그렇죠. 네. 자 왼쪽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센터링 공 직전 띄워 줬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헤딩 놓친 것. 오른쪽에 슛. 골. 파울에 파울을 때. 파울에요. 그 전에 파울. 바이아 골키퍼가 먼저 지금 골 잡는 위치에서 바이아 골키퍼를 건드렸거든요. 그렇죠. 골키퍼 보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파울입니다. 아무튼 지금 올리 사데베 선수는 일어나지 못하고 네. 있고 경기는 일단 중단된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공격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리 사데베. 아, 패스 미스. 지금 컨디션이 안 좋네요. 서로의 그 사인 미스 그리고 그 다음 패스 주고 나서 서 있고요. 자 아무튼 이 포르투갈 포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피구에 슈팅 득점이에요. 득점했습니다. 네. 지금 골 나는 장면 피구의 어시스트 파울레타 선수 그렇습니다. 오늘 두 골을 기록하네요. 그만큼 순간적으로 올리사데베 선수를 실수해가지고 서 있었고요. 네. 피구 선수 반대편에 기축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센터링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이거와 올리사데베 선수 피구의 차이입니다. 아 지금까지 뛰어줘야 돼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네 파울레타 선수 파울레타 오늘 전반에 한 골 또 후반에 또 한 골. 아 이렇게 되면 다 득점이 되거든요. 폴란드가 더 이상 실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피구 선수가 정말 잘 넣어줬습니다. 쭉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넣어줬을 때 여기서 한번 주고 노스톱 그렇습니다. 했어요. 이것을 파울레타 선수가 앞쪽에 잘 끊어줬어요. 네. 아 2-0이 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아 수비가 뭐 완전히 놓쳤죠. 네. 이 피구가 이렇게 소유에게서 한 방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어슬렁어슬렁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완전 어시스트를 해주고요. 네. 역시 파울레타 선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역습이에요. 아, 이것이 파울레타. 또 이 파울레타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파울레타. 피구도 있고요. 페네테리 안쪽 들어갔습니다. 파울레타 오른쪽으로 달라 피구와 얘기를 했습니다. 피구 오른발 슛! 한바탕 것! 골 포스트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슈팅! 역시 노련하게 가운데에서 감아서 완전한 슈팅 때렸는데 골퍼스 받고 나옵니다. 참 피구 선수 서불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란드 일진일퇴 공방전 안쪽 살짝 페널티 안쪽 왼발 슛 골키퍼 선방 글샤오비치 선수 돌파 좋았어요. 바이아 골키퍼 전차같이 밀어붙이면서 완전한 두 명의 돌파 그리고 슈팅까지 연결 바이아 골키퍼 선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완전히 힘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글샤오비치 선수 그럼... 왼쪽입니다. 다시 포르투갈 쭉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르세 올려줬습니다. 헤딩 외곽질 일단 볼스톱. 네. 여기서 왼발 강하게 슛! 아, 날카로운 슈팅. 패시 선수. 그것을 놔두는군요. 배적으로 네. 나오고 있는 폴란드입니다. 아, 발도 쭉 치고 들어갔습니다. 아, 잽스키. 네. 한계가 있죠. 너무 몸으로 밀어붙이는 드리블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의 역습. 속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파울레타 선수. 다시 들어가면은 해트릭이 됩니다. 왼발 슛! 해트트릭! 네, 파울레타 해트트릭. 파울레타 해트트릭. 아, 이러면 한국이 어려워져요. 폴란드 너무 쉽게 무너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파울레타 또 한 골. 지금 파울레타 선수의 득점 완전 개인기에 의해서 강력한 슈팅.
유대꽃 깃발가 지금 다이브를 쫓아지 못하고 있거든요. 수비수들이 마크를 못 해주네요. 네, 파울레타를 완전히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비수. 그렇습니다. 특히 기동력이나 이런 그 스피드에서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파울레타 한 선수를 막지 못해요. 네. 네. 아, 세 골이 나왔습니다. 그 세 골은 모두 파울레타의 그렇죠. 발에서 나왔습니다. 자, 하이토 다시 띄워줬습니다. 그렇죠. 헤딩, 헤딩. 발에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자, 이번에 왼발 슛, 슛. 번더 나갑니다. 바로 그 앞에서도 떴습니다. 일단은 슈팅인데 슈팅이 미스가 됐고 네. 마지막에 발이 걸렸지만 너무 강했어요. 크리샤오비치 선수 먼저 줬습니다. 진우백 원발 슛 아~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노리패는 줄 알았어요. 조금 자세가 누우면서 완벽한 임팩트를 내야 되는데 네. 아, 아까운 제바코프의 넌스톱 슈팅 그렇죠. 살짝 벗어났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올라와줘야 돼 센터링이 네, 다시 기회입니다. 골키퍼하고 자 1대1의 상황 여기서 왼발 슛 벗어났습니다. 역시 파울레타 선수요. 일단 파울레타 선수 오늘 4골을 기록할 뻔했는데 스피드면서 전혀 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포르투갈입니다. 또 놓쳤어요. 지금 다시 루이 코스타 오른쪽 파울레타 들어왔습니다. 슛골 루이 코스타 득점이에요. 4대0.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쉽사리 예, 네. 다시 또 추가골. 이것이 지금 포르투갈의 공격력이거든요. 아 역시 아, 2차전에 뭐... 완전히 하풀이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4대0. 역시 예선전에도 33골을 기록할 정도로 최고의 공격률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차 라운드에서는 좀 득점이 안 터졌지만 루이 코스타 선수가 순간적으로 파고들면서 잘 밀어넣었어요. 66년에 포르투갈은 월드컵 본선에서 3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세비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에우제비오. 그렇죠. 흑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그 떠오르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에우제비오 씨도 지금 와서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를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네. 한국과 운명의 한판이 있네요. 자, 쉽게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던 포르투갈. 스파는 4대0이 됐습니다. 전반에 한 골, 후반에 세 골. 자, 네, 오른쪽. 또 파울레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파울레타. 아, 지구 선수. 루이 코스타. 다시 슈팅. 약했습니다. 네, 약했어요. 정말 약했습니다. 피고 선수한테 좀 양보하지 않고 코스타 선수. 네, 저로제. 아, 끝나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주센티슬. 이렇게 해서 포르투갈과 폴란드의 경기는 4대 0. 큰 스코어 차이로 포르투갈이 1승을 챙겼습니다. 네, 폴란드는 이렇게 해서 2패로 완전 탈락했습니다. 네, 역시 폴란드 축구 공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수비가 버텨줄 때 공격이 좀 더 득점과 찬스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공격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운 축구가 됐고 지금 뒤져 성적이 나오죠? 아, 그렇습니다. 아, 한국이 골득실 차 1승 포르투갈의 경우 그렇죠. 1승은 오늘 챙긴 거고요. 일단은 승점이 우리가 4점을 그렇습니다.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1위 다득점에 앞서 있고요. 미국이 포르투갈이 2위. 지금 이제 3점을 확보했어요. 그렇습니다.